국회 정원에서 지적이 많은 인재들이 있다는 걸 좀 더 막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. 지금이라도 NS투데이가 그런 자리를 시작을 해서 내년 내년 그 분야에 됐을 때 더 많은 인재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춘천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내 미래를 접촉할 수 있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면 이 자리가 그 첫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전에 국내에서는 30대만 해도 100명 이렇게 갔겠다.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의대는 혹시 넘사벽이야, 의대는 가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2등급, 3등급 되는 학생들도 공부하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의대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생기는데 춘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이 잘 되면 타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지방 정주권 시대에 인구도 유입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강원대학교가 전국의 39개 의대로 보면은 10등입니다. 올해 입시결과가 10등이면은 한양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이런 대학교를 제쳤어요. 지금 탑5 대학에서 한 1점 정도 차이 날 정도 때 이 정도 거의 근접하게 지금 오르가 있습니다. 학교 중에서 담임 자체를 못해요.